안녕하세요. 은혜자매 먹는 생각 해규입니다. The Zero Waste, Eco, Recycling, Vegan.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곳이 추구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곳. 서울숲 근처의 The Zero Waste Lifestyle Store, The Picker를 다녀왔습니다. 더 피커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일회용 포장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가게, 진정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더 피커에는요, 비건들을 위한 간단한 음료와 식사도 팔지만 또 음식, 과일이나 아니면은 채소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연 소재로 만든 식기라든지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 야자나뭇잎 접시랑 대나무 칫솔, 재사용이 가능한 대나무 빨대, 스테인레스 빨대, 그리고 나무 스푼, 코코넛 볼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곡물과 쌀도 판매를 했는데요. 보면은 귀리, 캐슈넛, 퀴노아, 서리태, 병아리콩, 현미, 강낭콩, 구분도미, 찰흑미, 적두, 찹쌀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로 웨이스트, 포장, 일회용 포장 용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개인이 주머니를 가져와서 저울에 달아서 주머니에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유리병 같은 거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담아가거나요. 이곳이 추구하는 것이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주머니에 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일반도 팔지만 쌀이나 잡곡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이 많습니다. 자, 저희는 두 가지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오트바나랑 그 다음에 이건 퓨어 베리볼입니다. 오트바나나 같은 경우는 오트밀, 바나나, 치아시드, 아몬드 밀크를 갈은 거고요. 퓨어 베리볼은 바나나, 아로니아, 블루베리, 딸기, 아몬드가 들어간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맛은 달콤하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로. 저는 더 피커에서 대나무 빨대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도 빨대가 필요할 때 대나무 빨대를 쓰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곳 더 피커는 서울숲 근처에 있습니다.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 이상 먹는 생각이었습니다. 안녕.